버섯은 장소나 기후, 성장 과정에서 색깔이나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도감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. 아니요. 제가 가야 먼저 칠 것 같은데. 배구공인 줄 알았습니다. 30년 가까이 버섯 찾아 산만리. 이 분야 최고의 베테랑 석순자 박사도 실물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소 머리만한 것도 있거든요. 그러면 마치 뭐 우주에서 뭐가 떨어진 것처럼 느끼죠. 더구나 하루 이틀 새에 다 피어오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은 괴물체로 생각하고 경찰청에 신고하기도 한다네요. 그러면 이 버섯을 식용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볼 건가요? 지금 올해 이제 수집된 그 버섯으로부터 유전 자원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균 배양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공 재배하는 팀에다 넘겨줘야 되죠. 스폰지 같은 저 포자들이 흰색이었을 때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식감이 좋겠죠. 만약 저 버섯이 재배사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면 우리 식탁에 재미있는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. 좀 전에 보신 배구공만한 뎅괄 버섯이 우리 식탁에 오르려면 여러 가지 매우 까다롭고도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우선 가장 중요한 버섯의 포자를 관찰하려면 전자현미경을 사용합니다. 또 여러 가지 미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광학현미경도 동원되지요. 버섯 포자들을 하나하나 등장시키면 버섯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생명체인지 실감할 수 있지요. 이화철 씨는 가능한 한 유기농으로 감귤을 키우려고 합니다. 제초제 뿌리지 않고 저렇게 깎은 풀을 퇴비로 사용해서 그랬더니 두엄에서 버섯 군단이 무섭게 솟아오르더라. 왕송이 버섯. 이름처럼 씩씩하게 질풍노도의 기세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탐스럽고 게다가 식용할 수 있다니. 아, 무게, 무게가 있으면 이렇게 저울에 딱 한번 올려보고. 어이구, 13kg 넘어갔다. 이거 주인이 먼저 먹고 내일 아침쯤에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김사가 농진청에서 달려온 버섯 전문가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동네 주민들도 한 대 어울렸습니다. 생각보다 맛있어. 뭐 오늘 먹은 사람들 무슨 돈을 내거나 하는 건 없지. 맛은 좋은데 그것이 걱정이네. 저 버섯이 언제쯤이나 식탁 위에 올라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재배에 관한 한 세계 무대에서 그 수준을 꽤나 인정받고 있습니다. 웬만한 중소도시에도 버섯 전문 식당이 한두 곳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식당은 아예 재배 상태의 버섯을 식당으로 옮겨와서 그날그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사장님은
원래 봉지에 담겨 있는 버섯을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병재배 버섯이 더 신선하더라 손님들도 향이 더 좋다고 한답니다. 지금 막 뜯어내는 게 노루궁뎅이 버섯.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재배사에서 기르고 있는 버섯은 약 20종류. 마지막으로 동충하초를 고명을 예쁘게 놓으시면 됩니다. 재배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일본에서도 버섯 전문 식당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데 이런 스타일의 샤브샤브가 진출한다면 환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거나 제가 궁금했던 건 값을 좀 비싸게 받더라도 야생버섯 특별 요리를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? 그런데 이제 욕심은 나는데 저장성의 문제. 저장성 신선도 공급 문제. 문제. 이제 독성의 어떤 그 정확한 판단의 문제.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야생버섯은 일단 먹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. 재배버섯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우리는 왜 야생버섯을 못 잊어할까요? 원시 채집 시대의 추억이 언제까지나 유전되고 있는 걸까요? 버섯을 채집하러 갑니다. 맛있고 몸에 좋은 버섯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섯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균류의 신비를 보다 더 깊이 연구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. 갓 표면에 등황색 가시가 뾰족뾰족 솟아있는 게 여간 귀엽지 않습니까? 이런 버섯은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습니다. 채집에 열중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. 막상 이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모기. 부채질 전담이 있어야 할 정도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.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날벌레에게 온몸이 물어뜯기고 말지요.